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오, 근데 확실히 연습은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구호에서는 뭐 배웠어요? 누군지 묻고 대답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족들이죠. 오늘도 비슷한 거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 Who's he? 하면 되죠. 자, Who's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Who is? Who's is가 아니고 Who is? 그러니까 Who is he? 누군지 묻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비동사가 사용됐죠. 근데 묻는 말이니까 Is he? 했죠.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남자라야 돼요, 여자라야 돼요? 남자. 남자 중에서 아빠죠. 그래서 나의 아빠야. He is my father. Father. 어떻게 했어요? Fat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Father. 됐습니까? He's my father. 오케이. 그래서 He's my father. 누가다가 만들어졌죠. 누가다가. 오케이, 누가? He가 뭐다? My father이다.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는데 두 가지 뜻 뭐랑 무슨 뜻이 있는데? 응? 비동사에 두 가지 뜻이 하나씩입니까? 비동사에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두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 문장 속에 들어가 봐야 결정이 된다 했고, 지금 문장 속에 들어갔는데 이다야, 있다야. 이다죠. My father는 나의 아빠란 뜻이고, 나의 아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어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누구랑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o 한 거고, he is를 묻는 말 is he?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아, who is he? 예. 예. He's my father. 자민이도 얼마 전까지 몰랐잖아. 자, 지금 잘했잖아요.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누구니? Who's she? 그쵸. Who's는 똑같이 Who is she의 줄임말이고, Is she? 묻는 말이죠.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비동사고.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남자라야 돼, 여자라야 돼? 여자라야 되죠. 여자 중에서도 엄마죠. Who's she? 그랬더니 그녀는 나의 엄마야. She is my mother. She's my mother. 어떻게 써요? M-O-T-H-E-R. 오케이. Father하고 mother하고 th야 der 부분 똑같죠. Father, mother. 됐습니까? 오케이. She is는 줄여서 뭐라고 쓸수 있어? She's my mother. 이렇게 줄여 쓸수 있죠. She's my mother. 그러니까, 오케이, 똑같이 나의 엄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래서 예,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됐고, she is는 묻는 말, is she 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배웠죠. 자, 계속해서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Who is she? Who's she?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자죠. 여자 중에서도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야. She is my sister. 어떻게 써요? S-I-S-S-E-R. 그렇지. 자, 남자 형제 빠졌죠. 남자 형제는 P-R-O-T-H-E-R. 오케이. 어떻게 읽어요? Brother. Brother. 됐습니까? O가 뭐 중에 뭐 됐어요? 오가 뭐 중에 뭐예요? 오, 아, 어 중에 다 까먹었죠 또. 오가 뭐 중에 뭐 됐어? 뭐 중에? 오, 아, 어 중에 아 됐죠. Brother.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시험은, 오, 다 맞았어. 물음표 안한것 빼고. 잘했습니다. 아, 좋은 겁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나이스. 고맙습니다.